입니다. 여기 장미가 종류가 몇 종이에요? 500종 정도. 570종. 570종. 예. 그 어제 끝났죠? 행사가? 아니, 그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사람들 많이 오셨어요? 예. 아주 뭐 곡성 주차장이 모자라 갖고 아주 저 고속도로 입구까지 동로까지가 아주 저 네. 고맙습니다. 아주 고생하십시오. 분수대가 아주 시원합니다. 이 장미도 하이데 존머 장미네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이 장미는 피아노 장미입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장미인데 약간 꽃송이가 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곡성의 장미축제에 왔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멀리서 많이 왔네요. 많은 그 장미꽃들이 있네요. 예. 이지커버도 왔어요. 이지커버. 덴마크 장미입니다. 이 장미는. 저희 한국대중음악협회나 테크볼, 마술협회에서 우리 회원들이 놀러 가자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그룹을 나눠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기차마을도 가고, 장미정원도 가고. 지금 보고 있는 장미는 러블리 그린, 프랑스에서 왔네요. 이렇게 많은 장미의 종류가 있네요. 이 장미는 해피 원더러, 뉴질랜드에서 왔네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레갈 레드 장미. 미국에서 온 장미가 있죠. 스무스 레이디 장미. 스무스 레이디 장미. 독일 장미입니다. 모차르트. 좀 특이하네요. 장미도 이렇게 꽃 이름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전남 곡성군 장미축제에 왔습니다. 어제는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인지 장미들이 이렇게 비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이 장미는 슈네코페 장미인데요. 독일에서 왔네요. 우리 대한민국의 해당화에 해당화. 예, 종류가 다양한데 자세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해당화는 바닷가에서 피는데요. 그 비슷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넝쿨 장미처럼 생겼네요. 네바다입니다. 스페인에서 왔는데요.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는 장미 같죠? 네바다. 이 장미는 소프트 메이드랜드 프랑스에서 온 장미네요. 꽃송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백만송이 같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까지 장미축제 때는 사람들이 인산인해 있답니다.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오늘은 관람객들이 많이 없어서 좋아요. 이게 벨레 장미죠. 이것은 네덜란드에서 온 장미예요.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 조금씩 다릅니다. 전남 곡성 장미축제에 왔습니다. 이 장미는 슈타트롬
장미입니다. 독일 장미입니다. 독일. 이 장미는 그라프 레나트입니다. 벨기 아 이 장미는 프랑스 장미네요. 프랑스. 다양한 종류의 장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 꽃은 파스칼라 장미입니다. 벨기에 장미죠. 벨기에 장미.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곡성 장미 춥지 않는데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종류의 장미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남 곡성 장미 공원에 왔습니다.